예, 이번 시간에는 9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 시설의 유지 교체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후수원가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취득한 후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보유시의 비용. 일상적인 수선 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 원가는 자산으로 인지할 수 없다. 이걸 비용 처리해야 되죠. 당연하죠. 두 번째,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서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당연히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뭐 자산 인식 기준이 뭘까요? 그죠? 자산 인식 기준은 뭡니까? 그죠? 이거는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의 인식 기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자산을 인식하죠? 그렇죠. 자산은 첫째, 그 효益, 돈이죠. 그죠? 돈이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유입, 돈 돌아가는 게 높아야 되고, 당연히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신뢰성 있게. 그렇죠, 그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게 자산인식 요구입니다. 다시 자산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또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될수알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자산인식 요구라는 겁니다. 그럼 부채는 뭘까요? 돈이 유입이 아니고 뭐죠? 유출 나갈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게 부채인식 요구이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처리하는 해야 되는 거죠. 다음 3번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 원가는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적 이건 아니죠, 그죠?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면은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죠? 잘못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선 유지에 발생하는 원가에는 수선 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맞죠?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하면서, 그 자산인식을 충족한다는 것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대안회사가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나서 매년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1년 말과 2년 말에 토지의 공정 가치가 각각 80만 원과 120만 원이었다면 인식할 단기 손익이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년도 초에 100만 원 주고 샀다. 그의 1년도 말에 또 2년도 말이죠. 그죠?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80만 원입니다. 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120만 원이다. 그죠? 이때 묶어 있죠. 그죠?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내렸습니다. 그죠? 20만 원 손실 생겼죠? 다음에 8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되었으니까 40만 원 올랐죠. 그죠?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르죠? 재평가 손실. 이걸 우리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평가 손실과 잉여금은 서로 상계 처리하죠. 그죠? 그래서 2년도, 요 1년도 말은 이게 맞죠? 근데 2년도 말은, 요 2년도 말은 40만 원이 아니고 요 상계 되니까 얼마죠? 그렇죠? 플러스 20만 원 되죠. 그래서 답은 재평가 잉여금 얼마? 그렇죠? 20만 원 되잖아. 그죠? 잉여금 20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잉여금인데, 자, 이 문제가 지금 이걸 묻는, 결국은 똑같아 보니까 시험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좀 쉬웠는데, 이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답이 뭐냐 하면은, 요 마이너스 20이 플러스 20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그때 우리가 심화과제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요 손실이 밖에 20만 원 플러스 돼요. 여기 뭐냐면 재평가 이익이 되거든요. 20만 이렇게. 정답은 왜냐하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죠? 자본이니까. 자본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재무 상태대로 들어가겠죠. 그죠. 재평가 이익은 수익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산서. 그럼 지금 묻는 게 뭐죠? 손익계산서를 묻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묻습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20인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플러스 20이다 보니까 답은 플러스 20이 정답이죠.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예. 그 4번이 정답인데, 이걸 우리는 결국은 똑같다 보니까 이거는 뭐 틀린 분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이래 보세요. 1년도 초에 100만 원이었고 2년도에 만약에 이게 80만 원이었다가 2년도 말에 이게 만약에 110만 원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바꿔 봤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되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0만 원. 그럼 80만 원짜리가 110만 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30만 원이죠. 그럼 1년도 말은 재평가 손실 20만 원 맞고 2년도 말은 이걸 상기하고 나니까 플러스 10만 원이죠. 그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잉여금이니까 요거는 재무 상태표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묻는 말을 예를 들어서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재평가 손실이 얼마냐 또는 이익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0만 원 돌아오니까 뭐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20만 원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재평가 이익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래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재평가 손실이 생겼다가 다음에 이걸 상기하면서 대변에 보내거든요. 손실은 비용이니까 대변에 계산을 못 가져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처리할 때는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마이너스 20 뭐라 된다. 플러스 20 해서 요게 재평가 손실이면 이익이 되어버리고 요게 이익이었다면 손실이 되어버립니다. 예.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한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제가 모의고사 할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표기가 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요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게 잘못됐는지. 원래 답이 이렇게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털어 좀 많이 보이네. 그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원래 이 교재가 왜냐하면은 제가 기출 문제 만드는 지도 오래됐고 쭉 이제 해마다 이걸 이제 그 만들어 왔던 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면은 다시 또 첨가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이렇게 편집해 왔는데 한 문제 한 문제는 틀리기가 없죠. 그죠? 항상 그대로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좀 문제 정답 표기가 예,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면서 그 체크해 드릴 테니까 예, 강의 들으시는 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11번 수정전 시산표 일부이다. 그죠? 비품은 10만 원이고 비품과 누이가 4만 원입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그 문제에서 2년 말에 수정전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년도는 수정전이라는 것은 결산할 안 했단 말이잖아. 그죠? 수정전이라는 것은 결산하기 전이다. 그러면 1년도 초에 구입했으니까 1년도 말에 결산했고 2년도 말에 결산할 차례죠. 그죠?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 번 한 감가상각비가 4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2년째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정률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2년도에 잔고금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렇다면은 비품 10만 원에 대하여 4만 원이라는 것은 결국 한 번 한 게 4만 원 그는 상각률 몇 프로? 40%란 말이잖아. 그죠? 아, 정률이 40%다. 그러면은 딱 눈치채겠죠. 그죠? 그럼 이래 되죠. 그죠? 1차 연도에는 10만 원에서 40%다. 그럼 1차 연도는 4만 원 되겠고, 그죠? 그럼 2차 연도는 요 10만 원에서 4만 원 빼고 나면 6만 원 되죠? 6만 원에다가 40% 하게 되면은 2만 4천 원이죠. 감가상각비가. 그럼 지금 묻는 게 감가상각비를 물으면은 2만 4천 원인데
장부자네 얼마냐 물었으니까 이걸 빼야 되겠죠, 그죠? 답이 얼마? 3만 6천 원입니다. 그죠? 그 3만 6천 원이 정답이죠. 만약에 강간 누계가 얼마냐 물었다면 6만 4천 원이죠, 그죠? 아시죠? 2000년도에 강가 상업비가 얼마냐 하면 2만 4천 원이고, 지금 장부잔액은 6만 원 중에서 강가 상을 2만 4천 원 해서니까 장부잔액은 3만 6천 원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 12번 문제입니다. 예. 토지 취득과 관련된 다음들을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공장 신축을 위하여 건물 한 동에 세워져 있는 토지를 취득했는데, 건물의 공정가치는 20만원, 토지의 가치는 80만원, 이득가는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건물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공정가치가 그 건물은 20만원이고 토지가 80만원인데 건물은 철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철거 비용은 토지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토지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100만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토지 가격에 100만원 다 들어갑니다. 그죠? 건물은 철거해 버렸으니까. 두 번째,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5만원의 비용이, 철거 비용 5만원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예. 플러스. 그리고 철거된 건물에서 발생한 폐자재, 정말 철거하면서 들어간 고철 같은 게 있죠. 그걸 팔았다. 그건 수익이죠. 수익은 마이너스. 따라서 105만원에서 빼니까 얼마죠? 103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13번. 수술용 기계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 원가는 120만원이고 감가누계가 30만원짜리입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현재 장부상 금액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90만원짜리죠. 예. 90만원짜리였는데 이 기계의 순공정가치, 즉 이 기계의 지금 시가가 얼마냐 하면은 40만원이고 이 기계를 지금 사용한다면은 그 사용가치는 5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가치라는 거는 요거는 판다면은 내가 팔을 수 있는 가치다. 그래 보시면 되고, 요 시점에 요 같은 물건을 내가 구입한다면은 지불하는 돈. 그걸 우리가 사용가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쉽겠죠. 그죠? 우리가 사용가치라는 거는 기업의 특유가치라는 겁니다. 사용가치.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죠? 이게 제가 강의용에는 필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는 크게 필요 없겠죠, 그죠? 저는 강의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용가치, 기업의 특유가치라는 겁니다. 사용가치인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공정가치는 시가잖아, 그죠? 시가라는 건 내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사용가치라는 건 이걸 똑같은 물건을 지금 구입한다면 지불할 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장부금액과 요 두 개 다를 때 둘 중에 무슨 쪽? 예, 맞습니다. 큰 쪽입니다. 아시죠? 요런 거. 둘 중에 큰 쪽에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요거는 무시되겠죠? 그죠? 그럼 90만원짜리가 50만원 되었으니까 얼마 내렸습니까? 40만원. 여기 답이 되어버리죠. 정답 40만원입니다. 예. 14번. 예, 이번에 14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14번 모양은 결과적으로 12번 모양하고 유사한 문제죠, 그죠? 12번과 비슷합니다, 그죠? 예, 한번 보세요.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 위에 있던 낡은 건물 철거했다. 토지원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토지의 구입대금은 500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급에 따른 취득세가 30원 들어갔네요. 그죠? 또, 낡은 건물 철거비도 건물에 들어가야, 토지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 대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빼야 되겠죠? 토지 정지비가 들어갔네요. 그죠? 당연히 플러스. 토지를 이제 정지하는 거는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굴고 하잖아. 그죠? 이걸 이렇게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지비. 신축 건물 설계비다. 그죠? 이거는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토지 온거 묶고 있으니까 이것만 더하고 빼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죠? 예, 660원 맞네. 그죠?
예. 다음 15번.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현물 출자로 받았다. 내가 현물 출자 받고 주식 주잖아. 그죠? 그럼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은 그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자산의 재평가에 인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그랬죠. 그죠?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데, 예, 그게, 이거는 탑재기 참, 이거는 좀 이래,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탑재기 좀 힘들죠. 그죠? 뭐냐 하면은, 재평가는 이런 평가 손익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이게, 이런 문제 참, 이거는 말장난인데, 평가 손익이 뭐죠? 손실과 이익이잖아. 그죠? 그죠? 그럼 손실은 비용 처리하는 거 맞죠? 이익은 우리가 이익 처리하는 건 뭐죠? 잉여금으로 처리하잖아. 그죠? 이거는 뭐죠? 자본이잖아. 자본. 그렇죠? 우리가 재평가할 때, 재평가 이익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 처리하고, 재평가 손실은 비용 처리하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기타 폰, 이거는 비용이고, 이게 잉여금이잖아. 그죠? 요 비용, 재평가 손실, 우리가 재평가 손실은 그냥 비용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죠. 이것만 들어가고,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같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 했으니까 틀리잖아. 그죠? 아시겠죠?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기파재,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네 가지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손익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말장난 문제 같습니다. 그죠? 예. 아무튼, 예, 2번은 잘못됐다. 그죠? 3번. 유형자산의 치료에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자산의 미래 효익이 증가한다면은, 그거는 효익이 증가한다면은 자산 가치가 늘어났죠. 그죠? 그거는, 바로 장부잔액에 포함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크지만은 사용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은 계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장부 금액이 무슨, 이 장부, 이거죠.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 90만이다. 그죠? 90만인데 순공정 가치보다는 크지만은 요거보다는 작다. 그래서 요거보다 이것만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자, 문제가 이거잖아. 그죠? 제가 숫자 좀 뭐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장부 금액이 순공정 가치보다는 적지만은 사용 가치보다는 이게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큰 쪽이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9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돼버렸으니까 올라온 거잖아. 그죠? 이익이 되는 건데, 이거는 손상 차손은 계산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결국 이거는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 그죠? 손실이 안 생기죠? 예, 그 말입니다. 그, 이게 우리가 계산문 숫자를 보면 아주 간단한데, 이걸 말로서 하니까 답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사실 이론 문제가 계산 문제를 이론을 한 거는 참 이래, 얻을 때는 말 장난 좀 하면은 참 답을 찾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나오면 우리가 쉽게 찾는데, 이게 이제 계산 혼자 이게 완전히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이쪽 우리 이론을 아는데 이 말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나누면 답하기 참 힘듭니다. 이런 건. 5번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중 이후에 회수가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한 말이죠. 그죠? 변화가 있을 때만 환입한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이번에 16번 문제는 예, 자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 토지와 만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습니다. 그 취득 시에 수수료가 100원 발생했네. 그죠? 그러면 결국은 토지를 사면서 내가 만 100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이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해서 만 100원 들어갔는데
공정가치는 각각 6천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공정가치도 5,050원이고 반반이니까 요것도 5,050원이다. 그죠? 그렇죠? 각각 6천원 똑같으니까 반반 나눌게요. 1번.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 계속 사용한다면 자, 1번인 경우에 그러면은 토지 5,050원. 건물 5,050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2번인 경우는 한번 볼까요?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으면 이 건물을 철거한다, 그죠? 그럼 요금을 처음 이게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쪽에, 그죠? 그럼 여기 토지에 얼마? 10,100원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죠? 건물 철거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 2번의 경우에 철거 비용이 500원 들어갔다? 그럼 이게 플러스 500원이고, 그리고 폐기물의 수입이 100원 있었다면 빼기 100원 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500원 더하고 100원을 빼니까 1,500원 되겠네요. 그죠? 지금 묻는 게 토지를 물었으니까 1번인 경우는 5,050원이고 2번인 경우는 1,500원 되었습니다. 그죠? 4번 정답.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이 항구회사가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는데 이중체감법으로 한다면 2년도에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중체감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중체감법이라는 것은 정률을 구해야 되죠. 내용연수분의 2다. 그죠? 그러면 내용연수 몇 년이죠? 5죠? 5분의 1을 하니까 이건 40%다. 아, 이건 알았고. 그죠? 알았습니다. 예. 그럼 40%가 나왔으니까 취득원가가 10,000원입니다. 그죠? 만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1년도에 강상 합니다. 그죠? 1년도에 강상 하는데, 1년도에는 만에 대하여 40%를 하게 되니까, 4,000원 되겠죠? 그죠? 그럼 2년도 강, 어이죠. 그죠? 1년도에는, 1년도에 4,000원이지만, 취득 연도가 7월 1일이니까. 그죠? 6개월이잖아. 그럼 요게, 요, 반. 반이니까 얼마? 그렇죠. 2,000원 되겠네. 그죠? 6개월만 해야 되니까.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그죠? 그럼 다음에는 10,000원에서 2,000원 빼고는 얼마죠? 8,000원이죠. 그죠? 이 8,000원에 40%. 얼마? 3,200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게 묻는 게 뭐죠? 2년도 강화, 이건 물으면 정답 3,200원.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예. 다음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유행자산 취득원가 만원 이를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 왔는데 이걸 4천에 팔았다.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네.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일단 한번 보세요. 만원 주고 샀는데 연수합계법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취득원가 얼마죠? 만원에 샀다. 잔존가치 얼마입니까? 제로 곱하기 지금 내용 연수가 4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하면 10이 되죠. 그죠? 누계는 10이 되고. 예, 10인데 예, 일단은 이걸 우리가 기간이 얼마죠? 1월 1일에 샀다가 12월 말에 팔았으니까 2년이네. 그죠? 그럼 1년, 2년이니까 7이 되겠다. 그죠? 누계 만 원에 10분이 지나니까 7,000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만 원이고 강가 누계는 7,000원이죠. 요거 빼고 나니까 장부잔액은 3,000원이죠. 그 3,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걸 얼마에 팔, 4,0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4,000원에 팔았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처분이 얼마죠? 1,000원 됐네요. 그죠? 1,000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묻는 말이, 뭐, 묻는 말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2년도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그럼 처분이익은 1,000원이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봐야 되잖아. 그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보니까 한번 보세요. 2년도에 지금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1년도와 2년도 10분의 3이잖아. 그죠? 10분의 3이면 얼마? 3,000원이죠. 2년도 감가상각비. 지금 우리가 1년도와 2년도의 그 합계가 7,000원이지만은
2년도 강가 상각비는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을 하면 한 3천 원 되겠죠. 그죠? 이익은 1,000원이고 비용이 3,000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 2,000원이잖아. 비용이 이 크니까 그죠? 그 이익은 2,000원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야 되죠. 그죠? 2,000원만큼 감소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게 마지막 예, 답은 구해놓고 나서 마지막 답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한번 보세요. 예. 토지를 10만 원치 되겠다. 재평가 모형을 하고 있는데 다음 같이 평가할 때 단기 손익을 인식할 재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그 문제 유사 문제죠. 한번 보세요. 10만 원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취득원가가 10만 원이다. 그죠? 예, 초에 샀는데 10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걸 우리는 그 1년도 말에 이게 얼마 됐느냐? 12만 원 됐다. 그죠? 되었다가 그 다음 말에 2년도 말에 얼마 됐느냐? 9만 5천 원 됐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짜리가 12만 원 되었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2만 원 이익 생겼죠. 그죠? 요게 요리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죠. 자, 1년도 말은 2만 원 잉여금이 생겼고 2년도 말은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다. 요 상계이 되죠. 그죠? 상계니까 마이너스 얼마? 5천 원이죠. 요거 묻네. 그죠? 정답 마이너스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 20번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대해 포함되는 것. 1번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유형자산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란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시운전할 때 어떤 상품이 만약에 생산되었다. 그 상품 가격은 우리가 수익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에 대한 수요가 형성한 관해서 가동 손실과 초기 가동 손실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배산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이것도 마찬가지 비용 처리합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들어가는 원가 이것도 비용 처리하고 즉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2번입니다. 하나 더 20, 아 여기까지가 무형자산이네. 그죠? 유형자산 지금부터는 또 무형자산 아이스키 있습니다만은 21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무형자산은 상대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기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인식요건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쪽이죠. 첫째, 식별 가능, 기업의 통제, 그죠? 예,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바로 첫째, 식별 가능,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기업의 통제가 가능하고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는 아니죠. 제외. 요 조건 아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 네 가지 요건입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인데 이제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되니까. 22번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자산은 상가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 연수를 알 수 없는데 한정되지 않아야 했는데 이게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상가 못하잖아. 그죠? 내용 연수를 모르니까. 이게 바로 영업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형자산은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맞죠? 그죠? 예.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감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즉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는 말을 바꿔놨잖아. 그죠? 즉 말해서 장부금액이 100원인데 회수가능액이 70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손해보잖아. 그때 인식한다. 그렇죠? 회수가능액은 순공정 가치와 상호 중에 큰 쪽이다. 맞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문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뭐죠? 영업권입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에서는 경영인 연수가 보이는 중에서 뭐죠? 짧은 기간. 아시죠?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상 여기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